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0년 1월 25일 설날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 설날 좀 수업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오늘 한복을 입고 이렇게 왔거든요. 학생들이 한복 다들 잘 골랐다고 그러는데요. 여러분들 제가 윤리화 사상 강의에서요 한복 입고 인사하는 장면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8년이어가지고 어제 설 당일날 수업에 좀 그래도 명절 기념 뭐 주접을 떨어볼까 해가지고 내가 한복을 준비해봤는데 너희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골라봤는데 머리도 직접 고르고 이런 것도 같이 또 골랐거든요. 근데 어쨌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해. 자, 얘들아 오늘 앞으로 내려오려고. 새해 연휴고 새해 덕담 한마디만 하면 올해는 너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되는 해야 내가 나를 한 해 동안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한테 실망만 하고 올해를 좀 허비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. 올 한 해 동안 내가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한테 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진행해볼게. 자, 지난주에 우리 필기했던데